그 나쁜 놈들이 전부 한 똥속이 돼서는 글쎄 그동안에 나쁜 짓 한 거를 글쎄 우리 학교한테 몽땅 뒤집어 씌운다. 어? 근데 저기 저번에 인수 끌려갔던 일 말이다. 그 얘기 아줌마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끝까지 들어 이거사. 내가 오죽하면 여길 쫓아왔겠어. 저기 인수가 경찰에다가 그날 자기를 끌고 간 그놈들만 가르쳐만 주면은 학교가 뭐냐. 그 혐의가 뭔가가 풀릴 수도 있다는데. 안 돼요. 뭐야? 안 돼? 인수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도 학교 걱정돼서 병원으로 경찰서로. 근데 아줌마 우리 인수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어? 어쨌든 인수는 저러고 돌아다니잖아. 우리 학교는 아유, 어떻게 우리 불쌍한 학교. 가요 아줌마. 그래줄래? 네가 가줄래? 어? 인수 넌 들어가. 나 갈 거야. 그리고 언니 나 말리 생각하지 마. 하지마 가요. 그래 고맙다. 내 너 이럴 줄 알았어. 가자. 저래 다시 대전 내놨어. 가자. 말해주면 학교가 풀려날 수 있는 거야? 조사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깊이 개입이 안 되더라고. 잘하면 풀릴 거야. 고맙다. 뭐가? 인수 여기 온 거 또 이렇게 나서주는 거 네가 반대할 줄 알았거든. 반대했어. 근데 인수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니 무슨 소리? 나더러 이기적이고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세상 엄마들 같대. 아 인수야 그래? 나 정말 그렇게 보여? 그렇게 되긴 싫은데. 아니야. 뭐 인수 나온다. 학교는 어떻게 잘 될 것 같니? 모르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됐어. 그래. 들어가라. 나 갈게. 언니. 나 밉지. 맨날 언니 신경만 쓰게 하고. 너 고집불통인 건 알긴 아니? 들어가. 밥 잘 챙겨 먹고. 이제 정말 다 잊고 유학 준비만 해. 그래야지. 교수님한테 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고. 네가 한번 올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올라올까? 내가 한번 갈게. 그래. 그럼 간다. 미안해. 맨날 언니 속만 썩이고. 고마워. 어서 먹어. 아, 됐어. 뭐 이런 걸 먹어. 그냥 먹어. 그걸 맛으로 먹냐? 자.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왜 교도소나 유치장 다녀오면 두부를 먹는 거야? 아유 시끄러. 알고 싶은 것도 많다. 큰 오빠도 몰라?
형,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나 모풀련을 잘랐단 말이야. 형이 힘쓴 거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인수가. 인수가? 어, 인수 그기 집에 처음엔 싫다 그러더니 인수가 말 잘해줘서 오빠 풀려난 거야. 그때 납치됐던 거랑 상사에게 진술했나 봐. 너도 피해자라고. 아니 저 뽑다 말고 어디 나가. 박기야! 박기야! 나도 처음이야.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그런 기분 너로 인해 처음 알게 됐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왜요? 왜 안 돼요? 나한테 남은 게 별로 없어. 돈도 시간도. 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됐어요. 그걸로 충분해.